여기가 무슨 박물관이에요? 여기 원래 박물관이 아니라 네. 코사바타 데사레 매치라고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아 직업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네, 학원 같은 거를 하는 거예요. 책장이라는 행위가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프랑스 파리에 책장 관련된 7가지의 어떤 기본 단위에 관련된 전시 그걸 테마로 만들어 놓은 전시관이에요. 그래서 입구를 보면 되게 재밌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측정할 수 있는 측정 도구들 있죠. 그런 측정 도구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놔서 부피를 재는 거라든지 시간을 재는 거 요거는 기압계 그리고 여긴 각도계도 있네요. 얘가 뭔가 했는데 무게를 재는 저울이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측정에 관련된 테마를 전시한 전시관입니다. 여기는 프랑스 파리의 예술산업박물관입니다. 직업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이에요. 네,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지금 U자 형태로 생긴 어떤 금속을 볼 수 있죠. 이 금속이 음악을 튜닝할 때, 즉 악기를 튜닝할 때 쓰는 그런 금속이에요.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소리급사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우리가 440Hz를 가지고 있는 소리급사를 가장 기준이 되는 라음의 소리급사라고 부르는데 그게 전 세계 모든 튜닝에 표준처럼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건 모형이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데 실제 소리급사를 때리면 정확하게 그 파장 영역대의 소리가 우리 귀로 들릴 수 있게 되죠. 지금 보고 계신 전시물은 미터를 어림잡아 보는 전시물이에요. 순수 실리콘으로 만든 공도 있네요. 11월에 이루어지는 단위 재정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 단위에 관련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되게 조그만하게 귀여운 저울 하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양팔 저울인데 왼쪽에는 금속 커다란 구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는 작은 추가 있는데도 지금 오른쪽이 더 많이 기울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직관적으로 저 왼쪽 안은 텅텅 빈 껍질 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껍질 구 안에다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기체를 넣고 여기 있는 이 기체의 무게를 재는 그러한 양팔 저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저울이 지금 여기 밑에 설명으로 보면 로버트 보일과 오토 본 구드리치에 의해서 1661년에 고안된 그래서 만들어진 기체의 무게를 재는 그러한 저울인 거예요. 박승남 박사님께서 매우 감명 깊었다고 소개해 주셨던 머리 사이즈를 재는 측정 도구예요. 기묘하게 생겼죠. 측정에 관련된 특별전이다 보니 확실히 저울과 같은 실제 측정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과거의 도구들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제 정면에 있는 저울은 그 중에서도 매우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왼쪽에 분동을 놓아서 무게를 비교하는 그런 저울이었어요. 앞쪽에 보이는 것은 왕실에서 지방으로 특파할 때 가지고 나가는 기준 단위가 실생활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검사할 때 쓰는 도량형 틀이었어요. 도량형은 시민의 삶과 매우 관련이 깊다고 이야기 드렸었죠. 혹시나 틀을 더 크게 만들어서 세금을 더 많이 수탈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도구이죠. 여기서 문제.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악정을 규탄하고 서민을 위해 일했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그러한 것들이 과학에서 말하는 기본 단위계와 어떠한 관련이 있었을까요? 이게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요 왼쪽에 바람이 불면은 이 통이 돌잖아요. 이렇게 이 통이 도는 거 맞죠? 이 통이 돌면서 지금 요 아래에다가 정보를 기록해 주는데 요 지금 정보가 여기 있는 통이 돌면서 이게 딱딱 찍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찍히는 시간 간격이 또 일정해야 되니까 이 아래에 보면은 지금 진자를 달아놨어요. 달아놔서 여기 있는 진자의 운동을 가지고 시간이 일정하게 여기에서 기록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풍향계가 돌아가면서 바람의 속도를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요게 제 생각에는 바람의 방향을 이제 바람의 방향을 감지를 해서 왼쪽은 풍속, 오른쪽은 풍향, 그리고 시간도 같이 알 수 있고 시간도 알 수 있고 예. 시간에 따라서 기록도 하고 예. 아 이건 진짜 그 당시 어떤 역학? 그 당시 역학의 어떤 기계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네. 아, 재밌네요. 진짜 재밌네요. 이거. 이외에도 산업에 관련된 많은 전시물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증기기관이나 기술에 관련된 몇몇 전시물들을 더 보고 취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